투나 에너빌리티. 아, 투나 에너빌리티 사셨어요? 이 종목은 네네. 이제 무슨 관련 주인지 아시죠? 원전이라고 하죠. 원전. 예, 네네. 원전 관련 주예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500원에 20%요. 아, 그래요?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원전에 관련주는 이슈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 이 원전 산업은 기간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간에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상황들이 연계되느냐, 그다음에 또 수주 모멘텀, 이제 기업이 어떤 수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주가를 견인했던 거예요.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였던 그 라인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언제 팔 거냐라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선생님이 언제 팔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파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은 시세 추종자라고 뭐냐 하면 수익이 나면 그거를 끌고 가지 않고 수익을 챙겨오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종목의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를 롤링해서 오래 갖고 가는 것보다는 아, 내가 시장 대비 수익이 낮다 그러면 그거를 쌓는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도의 법칙, 매매의 원칙을 잡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느 가격에서 어느 라인의 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밴드에 도달이 되면 주식의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에너빌리티가 움직였던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14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빠졌냐? 지금 저점 2만 2,000원까지 떨어졌다. 이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4배럽이 되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고판 흔적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그 자리가 되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 삐죽삐죽한 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삐죽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여기 맞고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럼 요 자리 봐. 여기 보면 주가가 맨날 떨어지죠. 네네. 왜 떨어질까? 여기 오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서 타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선생님께서는 타점을 잡아서 이 수익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18,000원 요 18,000원 요 언저리 보면 매도를 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밑에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넘어가면 19,000원인데 18,000원을 못 나간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짜고요. 수익을 챙겨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000원, 17,900원 라인에 오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고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